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77과 완료 표현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레슨 77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점검해 주시겠습니다. 놈떡, 떡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놈, 케이크, 쿠키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빵은 놈빵.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떡 정말 맛있어요. 놈떡 꼬레 칭한칭한. 놈떡 꼬레 칭한칭한. 떡 두다란 거죠. 네. 여기에 보면은 떡도 같은 의미인데 테이블로 돼 있죠. 또 하나가 떡 하면은 네. 슬프다는 뜻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동음이어라고 해서 단어음은 같지만은 뜻이 다르는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슬픔의 떡은 기억에 쩡커가 있어서 글자 쓰는 게 좀 틀리죠. 네네, 네. 맞습니다. 떡젓, 믿다는 거죠. 일단 감사드립니다. 썸어군 떡지엄은 썸어군 떡지엄은 너아이나 어디에 어디라는 뜻으로 너나 너건라이나 너띠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얌, 어, 아링하의. 네. 먹어버렸다. 먹어버렸어요. 이건 사투리고요. 실제적으로, 얌, 어, 롤링하의. 홀랑 먹어버렸어요. 네,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네. 어, 라는 것은 우리, 재고가 나다. 네. 바닥이 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롤링. 네. 이것은 비우다.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먹다 보니까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네.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뿌로 따에 뭐뭐 때문에 비코우스라는 의미는 뿌로 또는 삐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뿌로 따에 라고 해서 뭐뭐 어서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가 상가시게 해서 힘들어. 그념 비바 쩟 부러웠다에 아잉 룸칸 그념. 칭아잉 빼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여기에 빼이 하면은 너무나는 뜻이죠.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많이 먹었어요. 칭한 빼이 떡 그념 냠지랑. 여기서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로서 떡이 들어가 있죠. 능아, 능아. 이 소리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능아 이렇게 똑같은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다른 거는 보통 끝날 때 말미가 뚝 떨어지,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가는데 능아 이거는 지금 말이 진행이 되다가 아직 덜 끝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식의 억양으로 끝맞춰줘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능아, 능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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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그분은 참 예쁘던데요. 꽈싸, 능아. 꽈싸, 능아. 네. 어이야. 어이야. 여기가 좀 혀끝이 진동이 돼야 되겠죠? 네. 어이야. 어이야. 네. 아이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이야. 누나께는. 어이야. 누나께는. 르크라우이. 나중에 이것은 뺄까라오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네네.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야 합니다. 르크라오이 뿌잉 드러쭉 모던 띠읏. 르크라오이 뿌잉 드러쭉 모던 띠읏. 위티 썸갓 비법이죠. 여기에 썸갓 하면은 비밀을 지키다 조용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방법 네. 그게 바로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승합, 승이읍, 승이읍, 승합, 승업, 승합 이게 다 조용히 하세요 또는 조용한 그런 뜻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구문입니다. 오늘의 표현 구문은 완료 표현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완료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마침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바로 완료 표현 구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끝나버렸어요. 네. 네,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먹어버렸어요. 뭔가 그 앞에 동사 끝났다
먹었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맛깔스럽게 감칠맛 나게 뜻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캄보디아 말에도 한글처럼 뭐뭐 해버렸어, 끝나버렸어 이런 식의 어떤 강조하는 동사의 느낌을 강조하는 거죠. 네. 결국 부사적 용법으로서 동사와 그런 강조 어귀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동사로 표현되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냥 끝났다 밋밋한 표현이 아니라 네. 끝나버렸어요. 네네. 그럼...